다음 소식입니다. 올해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 원격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단체 급식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직전까지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던 단체 급식 업체 아워홈의 경우에는 이 부진이 특히 심했는데요. 올해 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한 데다가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. 장지영 기자. 네, 장지연입니다. 대표적인 단체 급식 업체죠. 아워홈의 부채 비율을 보면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했다고요. 네,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아워홈의 부채 비율은 114%로 3년 전인 2017년 47.8%에서 66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같은 기간 순차익금도 29억 원에서 3,28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. 아워홈이 2018년부터 한진중공업의 항공기 기내식 서비스 자회사 하코 지분을 100% 인수한 데 이어 마곡 연구소 투자, 김포 물류센터 토지 매입 등 투자 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. 그동안 무차입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부채 비율이나 순차입 규모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실적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담입니다. 네, 뭐 앞으로도 지켜봐야겠네요. 실제로 매출은 얼마나 줄었습니까? 네, 올해 상반기까지 아워홈은 매출 8,040억 원, 영업적자 1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매출은 12.5%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. 기내식 업체 하코도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반기에만 적자 48억 원을 냈습니다. 이 상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졌다면 아워홈은 2000년 당시 LG유통 식재영업부의 영업사업부에서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오홈은 이번 달 3,5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CP를 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현금 실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. SBS CNBC 장지연입니다.